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온 바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고가 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손들과 아버지를 불러들여 그가 사랑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며 우둔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제가 영어를 계속하는 거는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 2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영어를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2세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God's Great Plan in the Midst of Our Difficulties입니다. In the midst of our difficulty.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지만 9/11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 뉴욕에 있는 빌딩이 무너질 때 정확히 어디 계셨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이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미국에 사실 저는 2001년도 여름에 세미너리 신학교를 이제 공부하려고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막 시작했어요. 막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9월 11일 날 그 2001년도 아침에 막 첫째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셀폰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이 모니터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치 TV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비행기가 그죠?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하이잭한 비행기가 이 빌딩을 쳐서 이렇게 무너지는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러한 장면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나서 학생들은 다 같이 채플실로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러로 2,97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6,000명 이상이 아주 큰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욕에 한번 가서 그곳을 가봤는데요.
그렇게 깊은 웅덩이처럼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의 그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러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9월 11일 날 아침에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자기 남편이 출근하면서 자신에게 여보 사랑해 오늘도 잘 보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다시 왔습니다. 그 전화 반대쪽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가 몇 시간 아니면 얼마 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보 내가 사랑하고 아이들 잘 돌봐주라고 그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남편은 거기서 2977명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이러한 또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극적인 것들을 그죠? 사건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선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선한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Tragic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o love God. 이 tragic 아주 비극적인 일이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는데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처음 장면에 소개되고 또한 36절에 보세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요?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그죠?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 3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한번 잠깐 볼게요. 다비다라 하는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아람어. 에러메이크,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지방 유대인 토속어. 이 토속어로 얘기할 때는 다비다인데 그때는 전 세계가 어떤 말을 썼냐면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헬라말. 헬라말로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아주 표현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여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을 여제자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제자래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잘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주 잘 따랐어요. 열심히 따랐어요. 그죠? 믿음이 아주 큰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를 많이 했대요. 36절 보시면 뭐를 많이 했을까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았을 때 오죽하면 많이 지어놨던 옷들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이 여인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은 참 선한 여인이에요. 그죠?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 이 비극적인 일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죠. 그죠? 그리고 왜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위에 만약에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당할 만해서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에게 특별히 정말 악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당하면 그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해답이 뭐냐면 저는 정확한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있어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여기 보시면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여기 보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라바이는 선생님이에요. 랍비요. 선생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나요? 앞을 못 볼까요? 그런데 뒤쪽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물어보냐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누구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를 물어본 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 사람 소경된 게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싸다 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비록 악인에게 일어났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이 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대답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비극적인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멘인가요? 그렇죠. 절대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해서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은 당할 만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나쁜 일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특별히 비극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When we pray with all our hearts, God listens to our prayer. 그죠? 한번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8절에 보면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 말고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같이 올라가요. 보세요 거기.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하고 있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울면서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었던 그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속옷과 겉옷 그런 것들을 막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다시 꼭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 전체 사람들이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누군가를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끔씩은 그런 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경험하고 설교를 하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옥스포드에서도 지금 이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우리 교인들을 마음 아파해서 기도하면 정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정말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서로에 대해서 약점과 단점을 잘 아세요? 어떤 때는 약점이 보이면 싫잖아요. 그죠?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사가 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제 약점을 알고 제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마음 아파할 때 그때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성도가 된 건 언제냐면 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제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거 같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약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는 서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보였잖아요. 기도할 때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베드로가 무엇인가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를 크게 쓰신 것도 있지만 이 주위에 이 많은 과부들의 울음과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거 기억나시죠? 지붕을 뚫어서 이 아픈 친구를 그죠? 침상으로 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죠? 진정한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낳게 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외우세요. 역대하 7장 14절 꼭 쓰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외우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무 멋있죠? If my people who are called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그죠? 우리가 겸비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가 지나가는 것은 과학자들의 힘이 있어요. 그죠? 백신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겸비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이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Heal this land. 너무 멋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Forgive ou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 always has a good plan even when we are in the depths of our despair. 그죠? 이 despair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good plan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 보세요. 42절 보세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하더라요? 믿더라. 그죠? 35절 보세요. 같은 장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그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갔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43절에 욥바에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무두장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두장이가? 저도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제역업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 가죽을 사고 파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레더.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따르면 동물의 피부를 다루는 건 굉장히 아주 불결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네 집에서 베드로가 거하게 했을까요? 바로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가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장은 베드로에 맡겨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사라져요. 누가 나오나요? 사울이 이제는 뭘로 돼요? 사도 바울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익사이팅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이 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멤피스 땅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바꾸실 건데 그 바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러한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여기 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display his splendor, glory를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침마다 저는 조금 힘들지만 되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이제 드라이브를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 멤피스 학생들을 데려오는 드라이브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가끔씩 제가 택시기사인지 목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라이드를 많이 해주면 캡 드라이버 같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귀한 형제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드라이브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소중해요. 그런 거 동의하세요? 그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국 가서 예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세상의 명예, 뭐 내 이름을 날리는 거 의미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우리 한번 내 삶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을 항상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몇 분 동안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